정말 한 2년여 동안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꿈꿔왔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또 드리는 날이 오게 되네요. 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이 참 생겼는데 그 중에 목회자로서 참 생소하게 들렸던 것이 뭐냐면 뭐 현장 예배 뭐 이런 예배였죠. 현장 예배, 당연히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거지 현장 예배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온라인 예배, 또 나중에는 온라인 현장 병행 예배. 참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인원 제한도 20명, 30명, 299명 아주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런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현장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잠깐 차가 정차했는데 크게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현장 예배 가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딱 보니까 무슨 공연장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현장 예배 가능이 아니라 현장 예매 가능 이렇게 써 있어요. 오죽 제가 현장 예배를 사모했으면 현장 예매 가능이 현장 예배 가능으로 보일까. 참 제 마음속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느 시대가 돼서 만약에 우리가 거하는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에 살 때에도 혹시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 못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와 국가, 그런 장소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또 일깨워준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고맙다. 땡큐.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서면 모든 사회적 기반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으신 두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라는 작아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그런 지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가정과 교회를 주신 이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만 가정과 교회가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대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기 쉬워요. 기쁨, 기도, 감사. 가정의 가운데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기쁨, 기도, 감사. 뭐가 하나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 하나 있어요. 첫 자가 기억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기억, 세 가지 기억, 세 가지 기억 이렇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쓰리고.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예, 전문 용어 쓰리고. 기쁨, 기도, 감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기도죠. 기쁨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성도는 기뻐해야 된다. 성도의 표정이 전도지다. 그런 말씀 늘 드립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 행복해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 등록하시거나 오셨을 때 원천교회 성도들은 자기 표정이 밝아요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얼굴이 밝다는 거, 기쁘다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한다고 보시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표정도 즐거워야, 아, 저분 예수 믿고 뭔가 좋은 게 있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또 교회 탐방도 참 많이 했는데요,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견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다 맞더라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에 10년 후 정말 부흥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딱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예배 중에 아멘을 잘하시고, 두 번째 교인들의 표정이 밝아요. 그런 교회는 10년 후에 보면 반드시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아멘이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서 아멘 하시고 물론 생각나면 아멘 하시지만 하여튼 표정 하나는 확실히 우리 교회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표정이 밝고 또 예배의 이런 즐거움, 자유로움,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요, 뭐 어떤 교회는 뭐 특정한 것은 아니에요. 불특정한 교회지만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힘들어. 뭐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화가 났는지 표정들이 너무 무서워.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도 자유,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떠들면 막 움직이면 그냥 놔두세요. 예,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헌금위원도 하고 나중에 목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놔두시라고요. 그냥 괜찮아요. 애들 울면은 애들이 울어야 애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좀 자유로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화장실도 예배 시간에 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왔다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예배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표정이 즐겁고 할 때, 또 아멘 소리가 즐겁게 나올 때에 그 교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은 감각이에요. 눈으로 기쁨을 찾잖아요. 보는 것으로 영화 또 뭐 영상 이런 것들을, 경치, 관광, 또 맛으로, 음식으로, 또 손으로 접촉하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감각적으로, 또 몸으로 느끼는 어떤 격렬한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에 그것으로 매진하는 사람의 끝은 결국 이런 약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것들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즐거움의 원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아이들 찬양하면서 막 춤도 추고 이렇게 모습 보니까, 야, 세상에서 우리는 술 안 먹고도 춤을 출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예? 꼭 노래방에서 머리에 넥타이 머리띠 두르고 춤춰야 웃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술을 안 먹고도 취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안에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두 번째, 투고. 투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저는 두 가지 기도를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부분이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도 또 세상에서 직장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시는데 정작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을 학대하고 스스로 죽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쓰다듬으면서, 머리든지 여기 쓰다듬으면서 참 수고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요. 참 수고했다. 예,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얼마나 슬퍼요. 오죽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음 만져주면서 고마워요, 참 수고하셨어요, 인사합시다, 참 수고하셨어요. 오늘 자녀한테 부부가 서로에게 수고했단 말 3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평생 쓰임받다가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바리새인 증후군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증후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또 열심히 남들이 아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드러나다 보면 바리새인 증후군에 빠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믿음의 기초가 뿌리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믿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 목회에 소원이 한가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이건 정말 은퇴할 때까지 계속할 건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한 명부터 우리 노년에 정말 90세에 이르는 우리 어르신 한 명까지라도 인격적으로 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 개인적 만남.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표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정말 구원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요게벳처럼 갈대상자에 띄워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이고요. 감사의 수준에 따라서 삶의 내일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별명이 투돌이 스모프였던 친구, 지금 잘 됐습니까? 지금도 투돌이에요. 친구 없어요. 근데 모든 일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넌 잘 될 거야 말했던 친구, 10년 후, 20년, 30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잘 됐어요. 여러분, 분명한 얘기고, 이건 통계고 과학이고 정말 분명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섰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다면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 따라 합시다. 감사가 믿음이다. 예. 내 믿음의 수준을 측량하고 싶다면 선명하게,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감사가 믿음의 척도다. 내가 얼마나 입술로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뜻이에요. 모든 일에, 매사에 사타치고 넘어져도 감사하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고마워하라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에 퍼센티지로 나눠서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저주가 많이 나왔는가? 내 언행이나 생각에, 마음의 뿌리가 감사와 격려와 칭찬과 인정이 더 많았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나를 스스로 죽이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나를 복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가르치는 가정은 복되고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옆에 아이들을 끌어안고 부모님 끌어안으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는 아빠 엄마의 자식인 게 너무 행복해요, 나는 당신 너무 행복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만 하여튼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냥 녹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 합시다.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